두 번째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 균입니다. 헬리코박터. 많이 들어봤어요. 헬리코박터 균. 지금 요게 헬리코박터 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헬리코박터 균이라고 하는 것이 위액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박테리아입니다. 웬일이야. 대부분의 모든 박테리아는 위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위산 때문에. 네, 위산 때문에 이제 산성의 그 환경에서는 보통의 박테리아는 살 수가 없는데 이 박테리아는 살거든요. 이 헬리코박터 위염이 지속이 되면 위염을 일으키니까 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발암물질에 노출이 돼서 네. 결국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생님, 저 얘는 어디서 오네요, 그러면? 제 몸에 있었나요? 이게 주부님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찌개를 끓이고 그러면 어떻게 먹나요? 같이 이렇게 숟가락이랑 하민아 씨 어떻게 드세요, 그 집은? 저는 아기들 때문에 다 덜어서 먹는데요. 아, 저희 신랑이 네. 그걸 차로 퍼먹어버리면 저희가 들어먹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 집도 그래요. 신랑이 네. 뜨겁게 먹겠다고 저희 덜어먹자 그러는데 같이 숟가락을 자꾸 집어넣더라고요. 네. 동지애를 느끼는 거죠. 같이 이렇게 퍼먹으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숟가락 넣으면서. 아니 근데 그렇죠. 제 얘기는 헬리코박터는 위에 있는데 네. 왜 숟가락에서 묻어나냐 이거죠. 그 이 헬리코박터는 우리 손에서 입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균이 네. 손에 오염이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식사를 하게 되면 찌개를 먹는데 우리 식구 중에 어떤 분이 헬리코박터 위염을 가지고 있고 헬리코박터 감염이 돼 있으면 이것이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감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 또 문화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새는 좀 덜하지만 언제나 한 냄비에 숟가락을 같이 넣어서 먹고 그랬던 식문화 자체가. 제 딸한테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 딱 새기면 이렇게 친해지 뽀뽀하려고 할 때 잠깐. 헬리코박터 그런 처리한 거야? 뭐라고 해야 되겠어? 중요할 것 같아. 키스를 감염이 되나요?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될 수 있습니다. 키스로도? 아, 당연히요. 네. 교수님한테 좀 예고편 좀 말씀해 주세요.